만주에서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들을 배출했던 선교사들, 즉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스코틀랜드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요한 산물이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수학한 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후에 순회 설교자여 종교개혁자였던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샤트의 순교 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1547년에 프랑스 군대에 체포되어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에 노를 젓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1549년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그 5년 동안 잉글랜드에 머물며 종교개혁 설교자로 맹활약하며 명성을 얻었고, 하지만 에드워드 6세의 사망과 함께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피에 메리가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등극하자 잉글랜드를 떠나 여러 해 동안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를 오가며 영국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 즉 칼뱅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훗날 스코틀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녹스는 기지의 메리와 귀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기지의 메리에게는 종교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고,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지만 만약 통치자가 불법을 행한다면 무장 반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에서 피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새 여왕이 되면서 마침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60년 섭정인 기즈의 메리가 사망하자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자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녹스는 의회를 소집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의회는 카톨릭의 모든 집회를 불법화했고 프랑스와의 외교도 단절했으며 교황의 관할권을 폐기하고 미사도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교육개혁과 빈민구제를 결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 녹스를 포함하여 6명의 존으로 구성된 소위 신조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권징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론은 영국을 넘어서 다른 여러 나라 개혁파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며 전개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기지의 메리의 딸인 메리 스튜어트가 1561년에 귀국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미사를 드렸고 법의 재정권과 집행권이 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천명하는데요. 이에 대해 녹스는 한 번의 미사는 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선언하고 또 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섭정들이 계속 암살되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맞았고 이때 녹스는 그의 유명한 저작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의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이 책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성도와 스스로 성직자라는 탈을 쓴 이리들 간의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녹스는 157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1572년 11월 4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녹수는 죽기 전 아내 음성을 통해 이 구절을 묵상하며 남아있는 스코틀랜드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갤리선의 노예로 해외 망명객으로 험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개혁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앙과 교회마저 사유화되는 오늘날, 이런 녹수의 헌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